제가 두 개를 연결했다가 하나를 지금 끄면서 아직도 지금 네. 자, 일단 지금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굉장히 어려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김영공 선생님이신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왜 현판에 대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지 우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제가 사실 현판에 대해서 이제 하고 선생님을 뵌 거는 벌써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됐나요, 선생님? 네, 코로나 오기 전이니까. 네.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지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청계서당에서 3년 동안 이제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서를 다 떼지는 못했지만 일독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이 사서와 그다음에 그 저희가 가는 서원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사찰에서 이 한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 사서를 알지 못하면, 사서와 삼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문을 배우게 됐고, 이제 한문을 배우다 보니까 초서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면서 김영공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서 때문에 사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번 뵙기도 하고,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모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이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자, 오늘 현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지금 원래 이제 고전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계시고, 또 연세대에서는 또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고전과 그 초서, 뭐 이런 쪽에는 정말 워낙 대가이셔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오늘은 현판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저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수업을 하는데 이 주민관계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마이크를 다킨 상태에서 서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환영 인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줌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은 얼굴을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막막하기는 한데요. 우선 이정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전 연구원이 아니고 한국 고전 번역원. 우리나라 한문 문헌 번역하는 국가 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번역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제 연세대 국문과에서는 이제 강의 맡기면은 이제 개공 교수로 참여하고, 안 맡기면은 이제 무관하고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할 게 제가 유명하지는 않아요. 워낙 혼자 조용히 살기 때문에 뭐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문 전공 분야에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경복궁하고 창덕궁 현판에 대한 강의를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복궁, 창덕궁 물론 창경궁도 있긴 하죠. 덕수궁도 있고 그런데 창경궁, 덕수궁은 현판이 굉장히 적죠. 창경궁은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창경원 해가지고 동물원
일부 식물원에서 완전히 다 건물들이 쓸려 나가가지고 그후로 복원한다고 해도 이제 거의 극소수만 복원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복궁하고 창덕궁에 집중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수백 개가 걸려있죠, 지금도. 걸려있는 거 말고도 박물관 수장고에도 엄청나게 많은 현판 주련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교롭게 지금 고려대학교에서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현판 주련 해석하는 용역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다가 이제 철거된 것들, 이런 현판들이 굉장히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개별 현판을 다 공부한다는 게 너무 뭐 시간상으로도 무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세계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단편 건물들, 그 다음에 독립성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 다 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강의에 다룰 편액들은 사진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이따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를 바로 경복궁, 창덕궁 현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그 현판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는 말하자면 비화자면 이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옛날에 유명한 말 있죠.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들이 옛날부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총론을 좀 비중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판 편액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복궁, 창덕궁으로 개별 현판을 의미 있는 것,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그 총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로만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도 첫 시간은 이 총론으로, 총론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첫 시간은 총론으로 다 채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총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현판에 대한 그 설명들은 인터넷에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공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주도적으로 쓴 그 궁궐의 현판과 주련 1, 2,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 궁궐에 있는 현판 주련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금성문이랄지 모든 글자를 다 망라해가지고 번역해서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그게 다 인터넷에도 이미 그게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현판에 대한 의미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론에 대한 좀 비중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흔히 이제 현판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현판서 좀 조정할게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정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줌 수업 관계상 다 강의가 끝나고 몰아서 질문 있으면 하시라고 했는데요. 뭐 그래도 되겠지만 저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그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의 학문은 질문하고 대답, 이걸로 학문의 그 방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학문의 문자가 물을 문자죠.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 제가 계속 그냥 열심히 설명해 나가더라도 말 자르는 건 미안해하지 말고요.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저도 다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건 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에서 특히 한문 문화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건축물에는 다 이름표가 붙어 있죠.
그거를 이제 현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현판과 주론, 제가 낸 책 제목도 현판과 주론, 궁궐의 현판과 주론이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용어에 대해서 우선 국어사전부터가 현판이나 편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게 어정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후로 계속 이 책을 쓴 관계로 계속 여러 군데 강의 요청도 받고 글도 많이 쓰게 되고 하면서 좀 연구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현판은 폭넓은 개념입니다. 주련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현판이란 게 현이 매달 현자, 판은 널빤지, 그래서 널빤지를 매달다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매달아 놓은 널빤지. 물론 그 널빤지에는 이제 글이랄지 때로는 그림도 해당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글, 글씨를 새겨 넣은 그 널빤지, 매달아 놓은 게 현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련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편액하면은 지금 제가 총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궁궐 편액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자료 보내드렸더니 이제 이정욱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정리하시면서 앞부분에 내용을 추가한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도 연관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 내용을 이제 자료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최초로 주장을 한 게 이제 많이 전파돼가지고 그게 어느 자료에 실린 것 같아요. 이 편액이 이정욱 선생님 혹시 그 자료를 띄울 수 있나요? 그 궁궐 경복 궁창덕 궁궐의 앞부분이 있죠. 선생님께서 보충하신 부분. 제가 드린 사진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소리를 죽이셨나? 아무도 안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띄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면 제가 써도 해도 됩니다. 복잡하면요. 복잡하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써서 할게요. 네, 일단 예 하시면 네. 제가 일단 공유로 올려놓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겠죠? 현은 매달 현자예요. 그리고 판은 널빤지. 아까 이종호 선생님께서도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전통 문화, 뭐 주련, 뭐 현판 비롯해서요.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거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한자 한문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문을 등한시해서 세상이 그 한자 한문 나오면 머리부터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단절되고 그 학생들도 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참 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은 인문학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고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아주 깊어져요. 물론 이 시간도 부득이 이제 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현판하면은 그대로 폭넓게 주련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련도 널빤지다 글 새겨서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액하면은 현자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액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편자가 납작하다, 조각 이런 뜻이 있는데 설문해자라고 하는 유명한 한자에 대한 이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이 편자를 그게 이제 이정호 선생님이 올려준 거기에 있어요. 지금 편자를 소화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승리를 빠르겠죠?
이 서자로 풀고 있어요. 이 편자를 이 서의 뜻으로 풀고 있어요. 이 서의 뜻은 뭐냐면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이름 쓰는 거를 서명한다고 그러죠. 서명할 때 글 서자 쓰면 안 돼요. 이 서자도 쓸 서자는 쓸 서자죠. 그 서명해도 될 것 같죠? 이름 쓰다. 그런데 이건 서명은 책 이름이나 뜻밖에 없어요. 이름 쓰다 할 때 이 서자를 써야 돼요. 이 서자는 물론 관공서라는 뜻도 있어요. 경찰서, 소방서 할 때 그런 뜻도 있지만은 쓰다는 뜻이 있어요. 서명할 때 용례가 있듯이. 그래서 이 편은 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액은 뭐냐면은 이마 액자입니다. 이마. 그래서 이마 부분에 써놓은 글이란 뜻이에요. 글이란 말을 어디가 있느냐? 이게요. 창문 호자죠. 창문 호자에다가 이 글자가 결합된 거, 이거는 책이죠, 책. 책에 바로 또 글씨 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책이란 게 글씨 써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글씨 쓰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 창문. 창문의 어디? 창문의 이마. 창문의 이마 부분에 대부분 그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액자 할 때도 이 액을 써요. 액자. 대부분 창문이 됐건 벽이 됐건 이마 위치에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액이라고 했던 그 건물 이름 같은 건물 대부분 이마 위치로 이 편액이 더 정확한 뜻이 되는 거예요. 현판은 이마 위치에 안 걸리죠. 아니죠. 주련은. 주련은 기둥에 세로로 걸잖아요. 그래서 이마 위치가 아니어서 주련하고 상대되는 개념은 편액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다른 데서 글에서도 몇 번 썼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 정리해 놓은 이종옥 선생님께 정리해 놓은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전상으로는 편액 현판이 혼선이 거의 구분 안 되고 혼선이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선해서 쓰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혼선해서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판하면 통틀어서 편액이건 주련이건 다 통틀어서 현판. 그리고 특히 건물 이름같이 이마 부분, 문 위가 됐건 벽 위가 됐건 이마 부분에 붙이는 거는 편액. 이렇게 구분하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이 현판, 편액이 언제 유래가 됐냐면요. 말로 전하기는 진나라 때,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황 진나라 있죠.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인 진나라 때부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로만 전하지 문헌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문헌상에 구체적으로는 진나라 바로 다음이 한나라죠. 한나라 때 한나라 창업 공신 삼걸이 있어요. 그중에 소화라고 하는 사람. 소화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전쟁에는 참여 안 했지만 후방에서 전쟁 지원, 주로 이제 물자,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화가 없었으면은 유방이 한나라를 못 세웠어요. 장량이나 한신이나 뛰어난 정말로 걸출한 장수들 일선에서 싸우는 뛰어난 사람도 많았지만은 소화가 다구방에서 지원을 잘 해줬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소화가 나중에 이제 한나라 창업하고 두 궁궐에다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요 중국에는 궁궐에 전궁이 두 개가 쌍으로 있었어요. 마주보면서. 그래서 쌍골이라고 하는 한문에서는 쌍골이라고 궁궐의 쌍골이라고 합니다. 그 궁궐 두 개에다가 이 소화라는 사람이 이 서자가 또 글자체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서서라고 하는 글자체가 있었어요. 이게 진나라 때 바로 직전 그 진나라 때 여덟 개 글자체가 있었어요. 그 글자 중에 이 서서라고 하는 글자체가 있는데 이 글자체로 그 궁궐 각각 궁궐에다가
하나는 창룡, 하나는 백호,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현재 문헌상 전하는 편에게 시초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파됐겠죠. 우리는 중국 문물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라시대 때부터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돼서 다 자료가 남아있진 않고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이정우 선생님 제가 추가로 올렸던 사진 있죠. 추가로 보내드렸던 사진. 그 사진이 지금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 사진이 지금 위에가 전경인데 제가 휴대폰이라서 작아서 그런 화면이 전경이 잘 안 보이는데 예, 어쨌든 그 부석사 무량수전 예, 위에가 전체 건물 전경이고요. 거기 이제 바로 이마 부분에 걸려 있죠. 이마 부분에 걸려 제대로 이마 부분이잖아요. 바로 문 위에. 그래서 편이라는 글자 속성을 제대로 잘 보여주죠. 바로 문 내 이마 부분에 그 문에 글자를 써놓는데 바로 이마 부분에 붙였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걸 확대한 게 바로 아래 크게 찍은 겁니다. 바로 아래 무량수전 이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편액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 그 아래 거라고 거의 동시대예요. 저기 안동 홍부라고 하는 안동 도호부, 안동 도호부 그 관청 건물에 붙였던 거예요. 같은 권민원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량수전 건물은 뒤에 그 뒷면에 적혀 있어요. 공민원 글씨라고. 증거가 바로 남아 있습니다. 안동 웅부도요, 오른쪽에 상단에 작은 글씨로 있죠. 바로 그 고구려 려 공민왕 보묵이라고 됐어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려는 고려, 공민왕 보묵, 보배보자에다 묵묵자, 임금의 글씨를 보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편액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안동 웅부 이거는 이제 워낙 오래된 거니까 안동의 그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모조품을 만들어서요. 모각을 해서 안동 시청에 걸었다고 그래요. 안동 시청 문에 그 사진에 제가 봤어요. 바로 그것도 이제 편액 위치에 똑같이 모각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런 이제 유래, 역사적인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풍습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죠. 한문 문화 시대에 중요한 건물, 의미 있는 건물에는 을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건물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갖다 걸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 전반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 풍습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집에다 거니까 그 집의 성격에 따라서 집 이름이, 어느 이제 경향성이 있죠. 무슨 무슨 당, 가장 흔한 게 무슨 무슨 당, 무슨 무슨 재, 무슨 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끝에다 전미사 성격으로 다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당, 무슨 재, 무슨 헌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는 집 이런 의미로 멋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죠.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는 주로 당이나 헌, 재 재, 집, 재, 자 아니면 헌 이런 글자를 끝에다 붙이는데요.
다 집이란 뜻이고, 제자 주어야 되죠. 이게 점이 들어가야 돼요. 작을 속자가 밑에. 가끔가다 어자가 납니다. 이게 해가지고 가지를나 제자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상 거주하는 공간 이런 걸 쓰고요. 일상 주거 공간은 아니고 가끔 임시로 휴식하거나 여러 사람들 모여서 오락을 하거나 이런 데는 공공적인 장소에 주로 누각이나 정자를 세워서요. 합쳐서 누정이라고 그러죠. 동양의 이 누정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돼 있죠. 상시 거주 공간은 아니고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휴게나 풍류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그 이름들이 궁궐에 집약적으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궁궐에 무슨 전, 강, 각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제가 이런 종류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전에 또 여러분들은 아마 관광통역 해설사라고 하셨나요? 예, 그냥 우리나라 하는 그냥 문화 해설사들, 문화 해설사들을 상대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현재 특히 궁궐의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궁궐의 건물이 수백 개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끝에 붙는 이름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서열, 위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위계를 딱 질서정연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바로 전, 무슨 무슨 전, 무슨 무슨 당, 그 다음에 합, 각, 무슨 무슨 재,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헌, 그 다음에 노정, 전당, 합각, 재헌, 노정. 이렇게 8개를 완전히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마치 정설인 양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맞지를 않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전만 최상위, 위계상 최상위인 거는 맞아요. 바로 경복궁의 근정전, 사정전 이런 거 있죠. 이 전만 위계상 최상위예요. 원래 전도 일반 민간인도 쓸 수 있었는데요. 한나라 이후로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원래는 당이라고 했었는데 한나라 이후로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이후로는 아예 신하들의 집에는 전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전에는 전을 민간에서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또 전통 문화, 한문 문화 연관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궁도 마찬가지예요. 이 궁이요, 원래 집궁자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다 썼어요. 일반 집에도 궁이라고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부대에는 왕궁만 쓸 수 있고 민가에서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축소된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제가 자칭하는 진미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진도 유명한 이소라는 작품 보면은 민간인도 자칭 진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정 시기가 밝혀졌어요. 진시황 때부터. 진시황이 통일하고서 자기가 이제 황제라고 자칭하면서 황제만 1인칭으로 진미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의미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 마찬가지로 왕가에서도 정전만 이름을 붙이게 됐지 나머지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전담에 바로 당에서 전당이라고 이제 규모가 좀 크고 그런 의리의리한 걸 전당이라고 지금도 얘기하죠. 그런데 당은
이 서열에 적용이 안 돼요. 조그만 것도 당이에요. 그 다음에 재헌 루저, 전당 합각 다음에 재가 있는데, 그러면 전당 합각은 상위에 네 개고, 재자는 하위 네 개 중에 하나에 속하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낙선제 보세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복제라고 지복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열을 완전히 무시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서열이 정리가 됐냐면은, 뭐, 강의 시간이니까 뭐 밝혀도 되겠죠. 홍순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박사 논문을, 궁궐에 이런 인문학적인 박사로는 최초였어요. 건축 관련해서는 뭐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인문학적인 박사로는 홍순민 교수가 최초로 논문을 쓰고서, 그거를 이제 일반 출판물로 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대중들한테 팔려나가고, 또 이분이 이제 저처럼 강의를,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많이 다녀요. 여기저기 강의 다니면서 이거를 계속 주입을 시켜요. 제가 이전에 문화에서 강의했다고 그랬죠. 갔더니 그분들이 그 홍성민 교수 강의를 들었대요. 그걸 외우게 했대요. 외우게 하고 시험까지 봤대요. 이 서열을. 정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헌, 헌도 굉장히 큰 건물 쓸 수 있고, 아, 단순히 낙선제나 지복제만 보더라도요, 강은 이따가 이제 사진 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이따가 이제 창덕궁에서 말씀드릴 건데, 영화당이라고 조그만 건물에도 당을 붙여요. 아주 작은데도. 선왕당 보세요. 선왕당 당도 당입니다. 아주 작은데도 당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열은 너무 지금 와전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만세상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요. 이건 이제 홍순민 그분의 주장은 아니고, 다른 문화재 반환 운동하는 그 무슨 스님이 있는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은 아주 훌륭하신데,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종각이 있죠. 종각의 각자를 거기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종은 2층에가 걸려있잖아요. 각은 이건 단층 건물에 쓰는 말이고, 2층 건물 이상은 누라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틀렸다. 종루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주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을 하지만 일부만 맞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저게 맞은 시대가 있었지.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한문에 층각이란 말이 있어요. 층각. 아예 여러 층으로 된 건물을 아예 층각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유명한 등왕각이라고 있습니다. 등왕각 보면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국에서는 누각이요. 그래서 이게 전당합각 재헌부정이 맞지 않는 게, 중국에 보면 각이 누도요. 엄청나게 큰 건물, 대규모 건물급에도 누나 각이 붙어요. 등왕각 보면은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누 각도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 오면서 뒤섞여서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음감이 있어요. 서로 연결시켜서 불렀을 때 어떤 거는 어색해서 발음이 껄끄러우면은 다른 걸로, 아, 재나 평도 마찬가지, 무슨 재, 무슨 당, 이거를 그 음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종로에서 종각으로 이름이 변경된 건 언제쯤일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종로라고 하기도 했어요. 종로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종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층감이라고 한문에 무수히 나와요. 여러 층으로 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누각을, 건물을 층각이라고 하죠. 대연각,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연각 화재 사건이 옛날에 유명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라고, 저는 제 기억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들어서 한 얘기는 대연각이라고 굉장한 고층 호텔이었던가 그렇죠. 그 대연각에 각자를 붙였었어요. 그 불나서 아주 큰 사건이었죠.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한 70년대쯤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벌써 이 총론에서 한 시간이 다 가버리네요. 어쨌든 이 총론이 중요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가요. 무슨 무슨 정하면, 정자, 여러분들 시골 정자 많이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정자는 창벽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고 주장을 해요. 기둥만 있고 헌이 트였잖아요. 대부분 정자가. 그리고 누 하면은 무슨 누 무슨 누 하면은 이제 뭐 문이 다 창문이나 벽으로 둘러싸여서 내부가 문 안 열려면 내부가 안 보이는 이런 걸 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향원정 이거는 사진을 예, 안 실었네요. 여러분들 아마도 향원정 경복궁에 가보셔서 가보신 분들은 짐작이 갈 거예요. 향원정 전부 창으로 방이 완벽하게 방이 형성돼 있어요. 향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창벽이 없는 게 정이라는 것도 맞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주장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다양하게 모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특히 그 눈에 보이는 만큼만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고 이론을 세우려는 병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병폐가 있어요. 논문을 쓰려면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서 말을 써야 되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걸로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체계를 세워버려요. 정말 그런 병폐가 많습니다. 학계에. 향원정 아까 제가 사진 나중에 보낸 사진에 있었습니다. 향원정 그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올릴까요? 예, 예. 네, 네. 아까 그 사진인데요. 무량수전하고 안동문구 나왔던 그 사진인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올 겁니다. 네, 이게 향원정이죠. 자, 창벽으로 다 감싸졌잖아요. 물론 저 창은 이제 여닫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정이라고 해서 툭 터진 것만 정은 아니다. 그렇게 그냥 눈에 주로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걸 볼까요? 이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자료예요. 현액은 흡강루라고 글자가 작아서 저는 휴대폰이 글자가 작은데 여러분들은 크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 흡강루인데 그 아래 이렇게 간판이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한국 사람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 한글로도 맨 아래가 또 흐릿해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는 한글로 흡강루예요. 보면요. 위에는 흡강정으로 돼 있죠. 현대식이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흡강정. 아까의 위에 그 정작 건물 자체 편에게는 흡강루로 돼 있어요. 바로 그 같은 그 저 주황색입니까? 주황색 흡강정 아래에 작은 글씨로는 흡강루로 돼 있고 한글로 흡강루로 돼 있어요. 한자로 흡강루, 한글로 흡강루. 같은 현판에서도 흡강정, 흡강루. 누하고 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쪽 경상도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당학과 재형루정은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많이 그 전파가 돼가지고 이걸 그 수정하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되게 이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죠. 문학적인 의미도 담고 풍류적인 의미도 담고. 그런데 이제 이건 국물에는 이제 별개로 치고 개인 일반인 사과도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집에다 이름을 붙이고 그 집하고 자기를 이 집에다 인격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 자기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 무슨 당, 무슨 헌이 그 자신의 호로 많이 쓰이죠. 네, 그런 또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궁궐에서는 건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어떤 거는 개별 건물, 그냥 독립적으로 개별 건물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도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그 원리가 대부분은 오행을 많이 적용합니다. 오행을. 그래서 궁궐의 그 편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행도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 식자층들은 오행을 뭐 수학에서 구구단 외우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한문화와 담쌓고 살다 보니까 오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오행은 동양 문화 전반적 특히 인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학의 부구단처럼 흔히 알아야 되는데 부구단보다 사실은 더 흔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잘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그다지 뭐 크게 관심 없어서 못 외우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반드시 한번 외워보세요. 오행이 뭐냐면은 우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이 일월 화 수 목 금 토죠. 그 중에 일월 해와 달을 제외한 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죠. 옛날에 순서는 물론 달라요. 금목 수화 토라고 하기도 하고 금목 수화 토가 이제 널리 알려진 순서고 아니면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목화 토 금 수. 목화토금수는 선회하는 방향에 따라서 부르는 순서예요. 목화토금수. 그다음에 금목수화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양 사상이 바로 음양 오행 사상이라고 뭐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어요. 음양은 비교적 선명하죠. 음양은. 근데 오행은 도대체 뭔지 후서선자 금목수화토가 오행이라고 알았더라도 그 오행이 도대체 뭐가 오행이냐? 이걸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강의 시간마다 물어보지만 한 명도 없어요. 그 오행은 뭐냐면 만물을 형성하는 기본 원소입니다. 예, 옛날 사람들의 그런 과학관에서 만물을 형성하는 기본 원소가 바로 금목수와 토라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가 서로 상생관계, 서로 도와주는 상생관계도 있고 서로 해치는 상극관계도 있고 그런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되버렸네요. 오행을 적어놓고 이것도 뭐 너무 잘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뭐 잘 돼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오늘 궁궐 편액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오행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평생 두고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죠. 아까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방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는 중앙을 한번 거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남서북, 동서남북. 이게 이제 건물 이름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오행에 맞춰서 오행 원리로 작명을 하겠네요. 이게 또 방위별의 색이 여러 가지가 오행에 적용이 돼요. 동양사상이 음양 오행이 기본이 됐다는 게요. 뭐 사람의 장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선 요것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요것만 해도 한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 요것만 외워두세요, 이분은. 동쪽이 목,
남쪽은 화, 중앙은 토, 서쪽이 금, 북쪽이 수. 예, 여기까지 하고 쉬면서 나머지 또 쉬는 시간에도, 중간 쉬는 시간에도 사적인 얘기 있으면 나누죠. 네, 일단 그 잠시 8시에 일단은 다시 시작하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지금 혹시 뭐 중간에 지금 선생님 안 쉬셔도 될까요? 이게 지금 예, 이어가는 예, 게 힘드실 텐데 혹시 뭐 중간에 그 막간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유롭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 혹시 그 편액이나 아니면은 이 이런 것들을 이제 걸 때 거는 이유가 아까 뭐 이렇게 그 뭐 중요한 어떤 그 집에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워낙 궁궐에는 네. 비슷한 집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액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걸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일부 이유죠. 전체 이유는 아니고 일부 이유에 해당되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네, 주로 그 기능도 많이 적용됩니다. 건물 이름의 그 기능, 이따가 이제 그 경복궁에 그런 용례가 나올 거예요. 그 건물의 기능, 용도. 기능이나 용도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런 구분보다도. 네, 그 건물의 이름 중에 네. 아까 그 대형각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불이 나는 집이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세상이 재밌는 게요. 우연히 어떤 이름하고 결과가 일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대연각자가 대연각이 아마도 대연은 그 노장 사상의 그런 이 대연이었을 거예요. 크게 그러하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연각이 였을 거예요. 아마 검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자로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대연하면 크게 그러하다. 대자연. 이 자자 넣으면 대자연이잖아요. 대자연의 준말로 대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멋있게 철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불에 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당시에도 신문에 그랬어요. 연자를 불타연자로 해서 크게 불타버릴 운명을 가진 집이다. 근데요, 이 그럴 연자가 이게 원래 불탈 연자예요. 연자 자체가 불탈 연자입니다. 불태우다, 원래 불태우다인데 토동사로 한자에서 밑에 넉점은 불화가 변형된 거죠. 부수가 넉점인데 이게 불화예요. 불화가 변형된 넉점이에요. 이 자체로 불태우다는 뜻이에요. 뭐를 불태우는 듯이 아시는 분만 여기 오늘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깨나 돼지를 불태운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 못 들었습니다. 뭘 불태운 거예요? 개나 돼지를 불태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돼지는 아니고 개입니다. 개. 맞아요. 개. 원물이죠. 말복이죠. 오늘 말복이죠. 네. 오늘 말복이에요. 아, 개를. 이거는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라는 뜻이고. 네네. 이 다롤자가 하늘의 다롤도 되지만은 고기 육자가 부수로 쓰일 때 왼쪽에 놓으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육다롤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고기예요. 무슨 고기냐? 개죠. 이렇게. 개 고기를 불로 끄습는 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개 잡을 때는 털을 그대로 놔두고 돼지는 식칼 잘 갈아서 털을 싹싹 민 다음에 잡죠. 개는 안 그래요. 개는 털 있는 그대로 볏짚으로 태워서 잡죠. 그래야 고기가 맛있대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제 동물 애호단체에서 개고기 먹는 걸 하고 싶은 거라 못 먹게 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개의 식용 습관입니다. 이게 바로 개 잡아먹는 글자예요. 개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불에 끝을 이다, 불에 태우다. 이게 바로 불화예요. 그래서 대연각 하면 그대로 크게 불난다는 뜻이 대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아까 이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주 많지만요. 영광, 전라도 영광이 있어요. 신령스러울 영자라 귓광자. 딱 이름으로는 신령스러운 귀 좀 애매해 보이죠.
나중에 원자력이 들어서니까 원자력이 바로 신령스러운 빛을 생산하죠. 그래서 지명하고 이름 그 실제가 딱 들어맞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김포공항 있죠. 대금자에다 포구포자 세부치하고 포구하고 땅 이름이 이상해 보이죠. 나중에 공항이 생겼어요. 공항이 생겨서 세부치로 된 비행기가 뜨고 날고 마치 폭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름하고 실제하고 부합됐다. 이런 재밌는 게 그 여담들이 있죠. 대연각도 그런 여담이 있었죠, 실제로. 근데 대연각은 제가 실제로 그 불이 났던 게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다음 해였는데. 그럼 70년대겠네요. 네, 74년도 크리스마스 날, 바로 전날. 그것도 또 그 2분 날에. 그거를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세운 상가 2층에서 구경을 하러 일부러 그쪽을 가서 봤는데요. 네,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 그때 그 지금 명동 입구에 있는 그 관광거리에 갔더니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이 심하게 열기가 거기까지. 예, 대단히 그 심하게 지금 그 저기 눈 무슨 그 거리 건물 있어요. 거기 큰 거리에서도 서 있을 게 어려울 정도였는데. 근데 연자를 보니까는 이제 탄다는 뜻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불탄다고 지었지는 않고. 그렇죠. 대자연. 대자연. 네. 대자연의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자가 이제 예. 다음 세대가 한 20초만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른 뜻으로 훨씬 많이 쓰게 됐어요. 불탄다보다. 예. 그러니까 불탄다는 의미로 뜻을 강조했어요. 형태상 강조해서 불화를 여기 하나 더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죠. 연료, 연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죠. 근데 그 당시에 불이 나고 나서는 그때 건축 진단을 하기는 허물어야 된다고 얘기해 놨었어요. 워낙 그 불이 세서 건물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고 이제 부시작을 했는데 예. 다시 이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이거는 쓸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반밖에 못 믿고 불안해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대형각 건물이 남아 있어요? 멀쩡히 남아 있죠. 그래요? 그 충무로에 가시면은 이제 지금도 그 멀쩡하게 써 있는데 네. 74년도에 불이 났으니까는 대충 계산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건 50년이 다 됐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랜드마크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건물이었는데 예. 그런 불이 났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하여튼 대단했던 예. 사건입니다. 예. 잠시 그때를 아십니까 시간이었습니다. 예. 혹시 여기 저 참석하신 분 중에 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나마 옛날 까마득한 옛날 역사 얘기거든요. 74년도 12월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제 중학생 때네요. 혹시 그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상관은 없는데 네. 그 한문 한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문 어떻게요? 예, 한자에 대해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 예, 예. 예, 제가 듣기로 그 갑골문의 그 문장 형식이 네. 영어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맞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갑골문뿐만 아니라요. 예. 갑골문뿐만 맞는 말씀이고 갑골문뿐만 아니라 한문 자체가요 문법이 영어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그 한문 시간을 강의할 때 영어 문법에 많이 빗대.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젊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해요.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은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훨씬 빨리 배운대요. 언어 구조가 유사해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많죠. 근데 상당 부분 많이 닮았습니다. 중국은 또 굴러가는 발음도 있어가지고 발음도 잘 불리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예, 음양 우행이 아니라 음양 팔행이라고 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팔행은 팔. 음양 팔행이요? 예. 음양 팔행은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다섯 가지 엘리먼트, 다섯 가지 요소가 아니라, 예, 원래 여덟 가지 요소다, 이렇게. 네, 뭐 그런 주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소수 의견이겠죠. 극소수 아니 극소수 의견이겠죠. 아,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에서는 팔행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오행으로 바뀐 게 아닌가. 아, 그 주장은 전혀 안 맞습니다. 아, 중국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지, 중국으로서 오행이 그런지가 뭐 몇천 년 됐는데요. 예, 오행은 네, 중국에서 부러져서 왔어요. 오행이 맞고요. 팔행이란 네, 말은 팔괘를 말하는 것 같아요. 팔괘. 저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희들 그 태극기는 사괘잖아요. 근데 중국은 네, 팔괘거든요. 팔괘. 그렇죠. 예. 네. 네, 팔행이 아니고 팔괘예요. 그 괘는 원래 이제 2에서 4로 변하고 4에서 8로 변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8, 64, 64개가 이제 주역의 64개로 정착이 됐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2교시로 자, 들어갑니다. 네, 본론으로 갈까요? 네. 네, 2교시. 이제 총론은 빨리 축약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은데, 총론에서. 총론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그 편액 이름은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수 있는 게 극히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물고기 잡는 법도 중요하다고 했죠. 우선, 개별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궁궐, 경복궁, 창덕궁뿐만 아니라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원래 궁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궁궐들의 이름을 정문을 보면은 광화문, 경복궁은 광화문, 창덕궁은 돈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경희궁은 흥화문, 이렇게 무슨 화문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첫 글자만 다르고 다 무슨 무슨 화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궁의 정전, 제일 핵심이 되는 정전은 다 무슨 정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사정자에다가 무슨 무슨 전, 무슨 근정전, 사정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명정전 이런 식으로 다 무슨 정전. 경복궁은 근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창경궁은 명정전, 경희궁은 숭정전 이런 식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이제 한 글자씩만 다르죠. 근데 이거는 다 금방 납득이 되죠.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경우 근정전하면 부지런한 글자 써서 정사의 부지런히 힘쓰는 정각, 임금인 정사의 부지런히 힘쓰는 정각. 너무 쉬워요. 인정전, 인자한 정치를 표현하시는 정각, 명정전, 정치를 밝히는 정각, 다 말이 돼요. 그런데 도대체 화문은 뭐냐, 빛광자. 물론 또 개별적으로 다 공부하신 분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화문, 홍화문, 흥화문, 돈화문. 돈화문은 아마 사진에 올렸을 거예요. 이따가 창덕궁에 나올 겁니다. 이건 그리고 화가 화할 화자죠. 될화, 화할 화. 이어도 정하고 바로 맥락이 통하는 뜻이에요. 화가 교화인데요. 옛날에는 정치를, 정치의 요체가 교화, 백성들을 교화하는 게 정치의 요체였어요. 지금은 정치의 요체가 경제만 잘하면 된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선거 때마다 그러죠.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후순위예요. 우선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준 그게 교화죠. 그래서 화라는 거는 정치 잘하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속뜻은 우선 저와 똑같아요. 광화문, 홍화문, 동화문에서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전, 곽궁의 정문에는 다 화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또 제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궁궐 말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양 도성으로 범위를 넓히면은 사대문이 있죠. 이게 이제 오행하고 연관되는데요. 남쪽이 숭례문이죠. 동쪽이 동쪽을 무슨 문이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인지문. 예. 인지문 문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서쪽은 이제 서대문으로 없어져서 지명으로는 남아있지만은 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본의문이죠. 의문. 북쪽은 북쪽 역시 문은 북쪽은 문이 있지만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졌어요. 원래는 최초에는 숙청문이었어요. 이 말글청자 청문인데 조선시대 일찍이 숙청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조사했는데 언제 바뀌었다는 글은 안 나오고 왕조실록 보면 어느 시대인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문 기능을 안 했어요. 문을 완전히 폐쇄시켰어요. 이게 바로 오행하고 연관된 겁니다. 동쪽이 목은 바로 인이에요. 인의 예지 여러 가지 오행이 배당된다고 그랬죠. 사람의 장기도 그렇고 음식의 맛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색깔이 바로 오방색이라는 게 거예요. 청색, 붉은색, 중앙은 황색, 이거는 백색, 흑색 이런 식으로 오방색이라고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오행으로 인우제인데 중앙이 비었네요. 인우의 지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뭐가 있을까요? 인우의 지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신이 없습니다. 신. 그렇죠. 중앙에 신이 들어가야 되죠? 보신각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종각에 있는 보신각. 보신각을 신자를 거기서 적용시켰어요. 중앙에. 아, 이거는 이제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거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바로 이 흥인지문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 때문에 이걸 그냥 못 넘어가고 그냥 흥인문입니다. 그냥 흥인문이에요. 지자는 그냥 넣어준 거예요. 폼으로 넣어준 거예요. 원래 고유 명칭이 흥인문입니다. 이거는 왕조실록에 있어요. 태조실록에 보면은 다 정도전이 지은 거죠. 건물을 한양 도성을 이제 천도하고서 원래는 개성에서 즉위했잖아요. 한양으로 천도한 거죠. 경복궁 짓고 도성하고서 이름을 붙이면서 동쪽을 흥인문이라고 했어요. 왕조실록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이미 속칭으로 남대문, 동대문 다 썼어요. 그것도 왕조실록에 그대로 나와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특히 더 서민 대중들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으로 더 많이 불렀어요. 이 고유 이름으로보다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특히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주의도 많이 그냥 활성화되면서 좋은 일이지만은 부작용도 많았어요. 걸핏하면 이거 뭐 일본식 영향이라고 이것도 동대문 남대문으로 부른 게 일본식 영향이래요. 고유명사 고유명칭 없애고 그냥 방위를 나타내는 걸로 불렀다고 해서 격화시키려고 했다고 이런 주장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대부분 다 고유 명칭으로 부르는데, 뭐 고유 명칭으로 부른 거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흥인지문은 큰 문제예요. 원래 본 이름이 흥인문이에요. 그 현판에 지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그게 본 이름인 줄 알고 지자를 넣었는데요. 그거는 이것도 이제 풍수서라고 연관돼요. 도성을 무각대사 주장을 따른 거죠. 그 좌청룡 우백호라고 이제 뒤에 주산이 있고 저 앞쪽에 안산이 있고 관악산이 안산이죠. 좌청룡 우백호 산줄기가 흘러야 되는데 우백호는 인왕산이에요. 그건 산줄기가 상당히 되죠. 그런데 좌청룡 동쪽에 해당되는 경우는 낙산. 낙산은 지세가 낮아요. 지금은 그 산 같지도 않던데요. 다 지대가 높긴 하지만 다 집들이 들어선 것 같아요. 옛날에 판자촌 아주 그런 그 굉장히 다닥다닥 집들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안 가보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산 같지가 않아요. 다 건물들이 그다음 등동이 다 붙은 것 같아요. 지세가 낮아서 지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의 동쪽이 지세가 약하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쉽고 홍수나 물난리 이런 자연재해도 받기가 쉽고 이 지세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완하느냐. 바로 동대문 현판에 지자를 하나 넣어줘서 글자를 넣어가지고 그 지세, 허약한 지세를 보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지자는, 이 지자는 허사로 많이 써요. 우리가 천리마, 천리마 그러죠. 천리마를 지자 넣어서 천리, 지마. 이런 식으로 용례가 아주 많습니다. 순전히 그냥 홈으로 넣은 거예요. 본 이름은 명백히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의 흥인문. 그래서 흥인문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걸 모르고 현판에 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넣어서 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에, 빨리 진행을 좀 해야겠네요. 예, 이제 바로 궁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복궁 편액자와 사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의미 있는 것 몇 가지를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광화문부터 볼까요? 광화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지금 걸려있는 편액이 바로 그 사진. 사진이. 공유를 할까요? 이게 아까 총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 연관됐네요. 예,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현재 걸려있는 편액이죠. 그 이전에는 한글로 박정희 대통령 글씨가 있었는데 일단 한문으로 바꾼 거는 절대적으로 잘한 거예요. 이거는 박 대통령을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문화재란 거는 원래 모습을 갖춰야 되지. 물론 이제 한글 조종자들, 한글 애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문화재 차원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당시에 경복궁 중건화 때 그 훈련대장인가 임모영이 하는 분이 그분의 글씨를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사진에 그 유리원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유리원판에 남아있는 흐릿한 거를 그걸 복원한 건데 이렇게 걸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글자가요 완전히 획이 죽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유리원판 모습을 윤곽을 뚜렷하게 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현판 제작했는데 보통 보면 닮아 그대로 이거 같죠. 복제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어요. 빛광,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인식, 제가 말씀드리면 인식할 거예요. 빛광자 이외에, 이점 보세요. 유리원판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복원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요 군데군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복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획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든 획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름 잊어먹었어요. 임씨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 썼을 때는 완전히 그 서예적인 그 맛이 살아있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사진을 그냥 흐릿한 사진 보고 나다 보니까 죽은 글씨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글씨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원판을 살릴 수 없을 때는 현대 서예가한테, 현대의 대가한테 받으면 돼요. 경복궁도 중간에 여러 번 불에 탔죠. 다른 건물도. 그러면은 이전에 현판이 불에 타버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미 조선시대도 몇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한테 불타고 수백 년 동안 궁궐 기능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웅군 때 와서 이제 대대로 중건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새로 현판을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망가졌으면은 현대의 서예 대가한테 새롭게 받으면 됩니다. 그 여초 김흥현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현대 서예 최고 대가였죠. 그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광화문 현판 자기가 쓰고 싶어서 몹시 학수 거대를 했었어요. 이제 안 되고 말았죠. 예, 그래서 광화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거고요. 반드시 그는 새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춘문 영춘문이 이제 이거는 이제 경복궁의 동쪽문과 서쪽문입니다. 경복궁 전체의 동쪽문이 건춘문, 서쪽이 영춘문. 그러니까 한양 전체 도성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었듯이 궁궐 자체에도 네 군데 문이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이게 바로 또 오행입니다. 건춘. 춘이 바로 동쪽입니다. 목에 해당돼요. 아까 목, 이게 계절로는 오행이 바로 춘이에요. 오행으로는. 건자는 세우다, 봄 기운이 선다는 뜻입니다. 입춘날이 되면은 입춘첩이라고 많이 쓰죠.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입춘첩 쓰는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입춘대길, 여기는 건양박양.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 제일 많죠. 그런데 입춘대기는 다 알죠? 웬만큼 입춘대기를 뜻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입춘, 봄이 서는 날, 그때부터 크게 길하시라, 1년 내내 크게 길하라. 건양박양은 조금 이제 헷갈리죠.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입니다. 또 대꾸로 돼 있지만은 같은 뜻으로 썼어요. 걸립, 이거 합치면 걸립이잖아요. 선다는 뜻입니다. 양이 바로 양춘, 같은 양도 범이라는 뜻이에요. 다경, 대나 다나 뭐 같은 뜻이죠. 풍성하게 많다는 뜻이죠. 경도 경상자가 길하기자와 똑같아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길도 길하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래서 이 건하고 춘 이렇게 이제 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춘문, 동쪽, 여기 방이론궁이라고 있죠. 서쪽문이 영춘문, 가을을 맞이하다. 네, 서쪽이 가을에 담립니다. 오행으로 아까 금이었죠. 밑에는 당연히 여름이겠죠. 북쪽은 당연히 겨울이겠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문제죠. 근데 계절도 보니까 사계절이네요. 아까 뭐였죠? 뭐 또 네 개여서, 인후의 지가 네 개였는데, 인후의 지 신. 신을 넣어서 이제 중앙에 배당을 시켰어요. 계절은 사계절인데, 오행에다 맞추려니까 중앙이 비죠. 중앙을 개하라고 그래요. 끝개자입니다. 계절 개자도 되지만 끝개자도 돼요. 옛날에 여름을 제일 길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긴 여름에 끝자락을 중앙에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위가 돌아간다고 했죠. 계화해서 계절을 또 오행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추문, 오행에 맞춘 이름짓기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복궁의 네 개 문이에요. 신무문, 북쪽이 신무문입니다. 신령스러운 신에다 무사무자인데 이 무가 바로 오행에서 따온 거예요.
좌청 동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거구려 사신도 북현무 그러죠. 인부가 바로 국적을 상징하는 현무라는 거북이 같은 짐승. 거북이 머리는 뱀 같고 아 목은 뱀 같고 등은 거북 같고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는 단순히 무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무, 신령스러운 현무 이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5번 계무문이 사진이 흐리게 나는데요. 거기도 무자 역시 신무문의 곁에 북쪽문입니다. 작은 문이 있어요. 6번까지 마찬가지로 다 신무문 주변에 있는 문들이 북쪽문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 짓기의 하나의 사례인 겁니다. 오행에 맞춘 이름 짓기의 사례. 7번 천추전 만춘전도 마찬가지예요. 근정전 뒤에 사정전이 있어요. 사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정각이 물론 사정전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는 꽤 규모가 있어요. 천추전 만춘전이 있어요. 사정전 좌우에. 좌가 바로 동쪽입니다. 우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천추전은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서쪽이겠죠. 아까 말랐네요. 추. 만춘전 마찬가지로 추는 동쪽. 동서로 이렇게 나란히 건물 이름을 붙이면서 오행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오행을 유기적인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행의 원리를 제일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덕궁은 산자락을 따라서 지세에 따라서 궁궐을 배치했어요. 경복궁은 넓은 데다 딱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공간을 배치할 수 있었지만 창덕궁 원래 2궁이라고 해서 정식 궁궁이 아니었어요. 임시로 가서 일본은 2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떠날 입자. 전궁에서 떠나서 임시로 거쳐는 그러다 보니까 지세에 따라서 그것도 산자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창덕궁은 오행에 딱딱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8번, 9번은 독자적인 건물 이름 짓기인데 이게 바로 그 건물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건물의 용도, 기능 여기에 맞춘 이름 짓기의 사례입니다. 교태전을 예전에 이제 제가 경복궁 갔을 때요. 우연히 거기 또 이제 그 안내하시는 해설사분들이 있죠. 관광객들 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이 아마도 이제 일부러 농담 삼아 말씀했을 거예요.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왕비가 거처하는 침전. 그래서 그 관람객들한테 왕비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교태를 부리는 곳이라고 해서 교태전이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분도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뜻은 교라는 게 천지,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어울리다, 정말 어울리다. 하늘과 땅이 잘 어울리다. 하늘과 땅은 바로 음양이죠. 음양오행에서 음양. 음과 양이 잘 어울려서 태평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음은 당연히 왕비가 되겠죠. 양은 왕이 되겠고. 그래서 왕비의 침실, 침전을 바로 교태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거는 이제 주역에서 빌려온 거죠. 그 다음에 흠경각은,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이고, 왕의 침전은 강릉전이라고 따로 있죠. 흠경각 강자에, 편안할령, 강릉전이 있는데, 그 옆에는 이 흠경각이라는 게 있어요. 강릉전 서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그런데 글자를 보면요. 흠은 공경할 흠, 공경할 경. 흠이나 경이나 다 뜻은 매우 유사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아예 구분이 안 되죠. 공경할 흠, 공경할 경. 그리고 흠경각 하면 바로 더구나 또 왕의 침실 옆이니까, 침전 옆이니까 왕을 공경하라는 그런 건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건물의 기능이 뭐냐면은 추구기 같은 거, 이런 천문기기 같은 거를 보관해 놓은 그런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서경에서 나왔어요. 공유할 흠약 호천. 호천은 하늘이라는 뜻이죠. 호도 하늘로. 하늘천 같은 뜻을 중심으로. 경수인시. 줄 숫자를 써서. 이 구절에서 흠하고 경을 따온 거예요. 하늘을 공경하여, 약은 오조사입니다. 하늘을 공경하여, 하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천체를 관측한다는 뜻입니다. 경수인시, 공손히 인시를 전해준다. 인시는 사람의 때, 사람의 때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런저런 해야 될 적재적시. 특히 이제 농경시대는 농사짓는 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북돋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런 때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체 관측에서 생력을 만들고 농사지을 때, 적절할 때, 농가 원련가라는 게 있죠. 다 농가 원련가라는 게 무슨 날에는 뭘 하고 무슨 날에는 뭘 하고 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공손히 인시를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때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에 나가는,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적절한 때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뭐 해라, 언제 뭐 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천체 관측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흠약호천이 바로 천체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경을 하면 바로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건청궁이 또 이게 사연도 많고 얘기거리도 많고, 건청궁이 지금 향문정 뒤쪽에 건청궁이 최근에 복원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바로 유홍준 문화재청장 때 복원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터였어요. 경복궁 중건하고서 한참 후에 건청궁이 생겼어요. 고종이 정권을 대웅군한테서 정권을 이제 완전히 가져와서 고종이 독자적으로 정치를 행할 때 건청궁을 새로 지었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재밌는 게요. 경복궁이라는 궁 안에 건청궁이라는 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옥상목의 형태예요. 어느 궁궐에도 이런 건 없어요. 다 궁이 있으면은 그 안에는 최고 건물이 무슨 무슨 전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정전, 인정전, 근정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궁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지금 해석하기를 경복궁에서는 대원군이 중건을 했죠. 경복궁은. 그래서 대원군이 그야말로 이제 섭정을 했죠. 고종은 그 밑에 그냥 꼭두각시까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변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고종이 명세상부하게 자기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됐을 때 자기만의 새로운 궁궐을 지은 거라고 지금 해석합니다. 이 건청궁을. 물론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규모가 작죠. 경복궁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작은 하나의 우주. 아까 각 건물마다 또 그 오행으로 이름을 붙였었죠. 그게 바로 소우주. 소우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큰 우주 안에 작은 독립된 소우주.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뭐 사정전이나 이런 데서도 독립된 오행에 따라서 건물 이름 붙이가 있죠. 이 건청궁은 경복궁이라는 전체 우주 안에서 건청궁이라는 작은 우주.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고종의 궁입니다. 경복궁은 대원군의 궁이에요.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편향의 문제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궁궐의 그 현판주라는 용역을 받아서 했던 건데, 문화재청 용역 받아서 조사를 할 때는 아래 글씨였어요. 아래 글씨. 그 입체감이 돋보이는 글씨가 있죠. 아래의 왼쪽 거. 현판이 제대로 안 걸리고 이거를 자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복원이 완료되면서 왼쪽 거. 그게 이제 현판으로 제작된 거예요. 아래의 왼편 거. 그게 걸렸었어요. 아니, 아래의 오른편. 오른쪽이 있죠. 아래의 왼편께 자료로 제공받은 거고, 현판이 걸리기 전. 아래의 오른쪽께 복원이 완료되고 현판이 걸린 겁니다. 그거 완전히 똑같은 거죠. 제작을 나무판에다 생긴 거예요, 왼쪽 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의 제기가 나왔어요. 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경복궁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올해도 나왔었죠. 올해도 SBS에서 저도 한번 인터뷰 한번 했는데 문제는 위에 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박물관 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도 많이 걸려 그 보관되어 있다고. 바로 그 위에 오른쪽 것 이게 박물관에 초장돼 있는 거예요. 원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니까 또 막 욕을 먹었죠. 왜 이렇게 원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새로 써서 이렇게 제작했느냐.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걸 떼내고 아래 거 떼내고 위에 왼편 거 이게 지금 복원한 거예요. 오른쪽 거는 수장고에 그대로 복원돼 있고 그걸 토대로 복원해서 위에 왼편 거 이게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도 이게 욕먹어요. 왜냐하면 테두리 같은 게 잘못됐다고. 글씨도 원본은 청색인데 왜 까만색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참 힘들죠. 예, 이런 사연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1번 오코르로 내려갑니다. 오코르도 참 사연이 많죠. 이 오코르가 바로 건청궁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축궁에 있는 건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오코르가 바로 비극의 장소죠. 명성황후 민비가 여기서 시기가 됐어요. 오코르. 오코르 좀 올려보실까요? 아래 걸 볼까요? 전체 화면 올리고 밑에 걸 오코르. 빠졌을까요? 지금 오코르가 저쪽 총론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건청궁이 10번으로 제가 했었고요. 11번이 바로 오코르인데요. 이번엔 나중에 총론으로 보내드린 거고. 편집 과정에서 누락됐을까요? 네,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원본에서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봤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시간 맞춰주려고 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도 네, 시간이 빠졌죠. 그러면은 오코르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오코르가 현판이 지금 현재 없어요. 사진 자료는 다 걸려 있습니다. 옛날 걸려 있었어 가지고 인터넷 가면 사진 자료가 무수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철거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역시 또 시비에 휘말려서. 그것도 이제 사진, 옛날 엽서 사진, 일제시대 엽서 사진에 원래 현판이 사진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현판을 제작하면서 옛날 그 오코르는 이제 초서로 썼어요. 명필, 최고 명필이 오코르라고 썼는데 이걸 현판 제작하면서 엉터리로 했어요. 그걸 그렸어요. 그려. 그 담당 주무관이.
내가 그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아, 여기 있다. 있네요. 일단 선생님 네, 자료 띄웠습니다. 예, 됐어요.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예. 바로 그 오른편 것이 옛날 사진에 남아있는 원래의 현판입니다. 현액입니다. 아주 명필입니다. 그거는 소설로 정말 잘 틀려 소설로 다 쓴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하얗게 저 왼쪽에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상하죠. 글씨가 형편없죠. 막 그렸잖아요. 절대로 이거 붓으로 일획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막 그려서 도안을 이거를 주무관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기계, 요즘 기계도 발달됐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뭐 현대 명필에게 현대 서예가한테 새로 쓰게 하든가. 그래서 제가 양 마음이 찜찜해서 이거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글씨 자체가 이거는 완전 절필 중에 절필이죠. 왼쪽 거는. 그 쓴 게 아니에요. 도안을 한 거예요. 따라 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정말 볼 때마다 체한 것 같이 정말 참 속이 상했었는데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이것도 그 뒤에 현판, 도안, 무늬 이런 게 잘못됐다고. 글씨도 원본은 까만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장식도 없고 그런데 새로 복원한 거는 복원도 아니죠. 새로 만든 거는 테두리가 있고 칼라로 테두리 들어가고 글자도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하고 이런 걸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떼냈어요. 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예, 이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코루의 뜻은 뭐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인데 권자의 잘못이라 오콘누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코라는 뜻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정말 깨끗한 심정. 호는 빙호, 얼음병,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얼음병에 담긴 깨끗한 옷 같은 그런 심정, 이런 걸 뜻해요. 예, 시간 없어서 우리 중국의 그 시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인터넷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가 창덕궁으로 넘어가나요? 네, 창덕궁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문 도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자 설명하려고 제시한 거예요. 돈화, 교화를 돈독하게 하다. 교화를 아주 돈독하게 넉넉하고 두텁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화자가 들어간 거는. 규장각은 규장이란 말이 임금의 시문이나 글씨를 얘기해요. 그래서 규장각은 원래는 임금의 그 역대 임금들 현행 임금뿐만 아니라 역대 임금들의 귀한 그런 어필들, 저술들, 이것을 보관하던 뭐 도서관 같은 기능을 했어요. 규장각을 내각이라고도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각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이 규장각이 처음에는 그런 도서 기능을 하다가 나중에 정치 기능을 하게 돼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각이란 용어가 지금 정치 용어도 쓰이고 있는데요. 규자가 별규자인데 하늘의 별이 인간 세상에 문필, 문글, 글을 주관하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장은 여러 가지 시문이나 글씨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단순히 문장, 센텐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문물을 포함해서 시문 글씨를 얘기하면서 임금의 글씨를 특별히 규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규장각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주함루라고. 우주할 때 주자에다가 하면서 루. 이거 2층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규장각, 2층은 주함루. 규장각에 도서 기능을 했었는데 이 도서가 조선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서 그 도서들이 해방되고서 서울대학교로 다 이전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관 기능하는 건물을 새로 짓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이 지금 서울대학교도 있죠. 고서들, 중요한 고서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난리통에 강화도로 임금이 갔을 때 피신했을 때 거기에 또 이 규장각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 외의 규장각. 저 바깥쪽에 있다고 외의 규장각. 거기도 이제 중요한 도서들을 많이 소장했었는데 바로 그 구한 말에 그 서양 세력 밀려들었던 프랑스 함대가 거기 한막해가지고 다 훔쳐갔죠. 그래서 지금도 외교 문제, 외교장각, 프랑스에서 소장한 외교장각 반납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했죠. 네,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피는 이제 못 쓴 글씨의 사례를 하나 든 거예요. 그 뜻은 임금의 밝은 덕이 계속해서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니까 집은 이을 집자입니다. 이어지다. 희는 밝을 잇자. 이건 집기 당입니다. 당자는 생략해서 써서요. 세자에 거처한 것인데, 세자가 거처한 것인데, 글씨를 왜 이렇게 못쓴 글씨를 여기다 새겼을까? 바로 세자, 어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짱글씨로 오른쪽 위에는 짱글씨 전선대 어필입니다. 이거는. 이 세자가 나중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어필은 나중에 추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못쓴 글씨 쓸 때는 임금이 아니었겠죠. 세자였겠죠. 그래서 못쓴 글씨도 가끔은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을 때 못쓴 글씨도 편에게 걸 수가 있었단 얘기죠. 지피 말고도 또 못쓴 글씨가 또 하나 있는데요. 동인문이라는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사례로 예를 들고 연관시켜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대 그 대통령들이 여기저기 글씨를 많이 새겼어요. 이거는 지금 세자 글씨가 이렇게 못쓴 글씨 새긴 거는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특별히 무슨 이거 누구 어떤 어느 세자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웬만해서 못쓴 글씨를 이렇게 현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됐다 하면 너나 나나 그냥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글씨를 새겨가지고 정말 심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편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글씨는 편액에 걸어도 될 만큼 잘 쓴 글씨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편액 걸면 안 돼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지금 서해를 남긴 사람들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도 뭐 전두환도 남긴 게 있어요. 하여튼 전부가 이 편에 걸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건 또 나중에 역사가 이제 많이 흘러가면 역사가 이걸 또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또 바로 잡을 거예요. 어수문. 어수문은 바로 규장각. 아까 주합류하고 2층으로 된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래 바로 어수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수문이 마치 규장각 주함루의 출입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두 개가 어울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수문 앞쪽이 바로 부용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용정이 나올 건데, 부용, 창덕궁에서 수많은 정자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정자가 부용정입니다. 정말 멋있게 되어 있죠. 거기에 연못이 있고, 연못 북쪽에 바로 이 규장각 주합루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문이 바로 어수문인데 어수문의 뜻은 임금과 신하가 의기투합한다는 뜻이에요. 어수. 수어지교란 말 있죠. 어수지교라고도 하는데 지금 와서는 수어지교라고 안 해요. 지금 와서는 친구끼리 아주 친한 친구끼리 의기투합한 거를 수어지교라고 하는데 뭐 친구의 친한 사귐을 관포지교니 뭐 금난지교니 많이 있죠. 비슷한 뜻으로 수어지교로 하지만 원래는 수어는 임금과 신하를 얘기해요. 바로 제갈공명이 아니죠. 유비가 제갈공명 만나가지고 굉장히 우대를 하죠. 그러니까 관우장비가 불평을 많이 해요. 특히 장비가 불같은 성격 장비가 더 불평을 많이 하죠. 왜 우리가 옛날부터 도원결의한 그런 형제인데 말하자면 굴러들어온 돌 공명만 감싸고 도느냐. 왜 박힌 돌 우리는 참밥신세냐 불평하니까 유비가 달래면서
내가 제갈공명을 만난 거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 너희들은 좀 자중 좀 해라. 이런 말에서 아주 임금과실 유능한 명군현신, 아주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신하가 잘 만나서 의기투합한 것을 어수지교라고 연련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수당을 먼저 지었어요. 어수당을 짓고 그 당으로 가는 분이 어수문이었어요. 바로 주암루 뒤가 얕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건너가면은 어수당이 있었어요. 여기 바로 여기서 효종하고 우암송 시열이 군신 간에 바로 국궐 정책을 논하고 청나라 배격 운동을 논하던 그런 군신 상합, 군신 상의, 군신 상합 서로 부합한다. 그런 어수당으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수당은 없어져 버리고, 어수당 가기 전에 언덕바지에 주암루 규장각이 세워졌어요, 정조 때. 그래서 공교롭게 어수문만 남아가지고 마치 주암루 규장각 문처럼 됐는데 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가 그 건물하고 문이 상관이 돼요. 네, 그런 사연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용정하고 애련정 5번, 6번은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용도 연꽃, 애련의 련도 련꽃. 부용정 하면은 연꽃이 가득 차있는 연못가에 정자한 뜻이에요. 부용정이 다리가 물속에, 한쪽 다리가 물속에 담겨있고요. 바로 바짝 붙어있죠. 거기 있는 연못이 바로 부용지예요. 부용지는 편액을 살 수 없어서 볼 수 없지만은 부용지 가에 있는 정자가 부용정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은, 후원에 더 뒤쪽으로 가면은 애련정이 있어요. 애련정은 바로, 거기도 역시 다리 네 개 중에 두 다리는 연못에 담겼는데, 그 연못은 애련지예요. 이걸로 봐서 그 연못에는 옛날에 당연히 연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안 가본 지가 꽤 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옛날 그대로라면은 연이 없고 수련만 있어요. 수련은 연으로 안 쳐지죠. 이름만 연이지. 그러니까 거기를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반드시 연을 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오늘, 복원 차원. 오늘 가봤는데요. 네. 그 연이 이제 꽃이 피고 있어서 연이 지금 가득하고요. 애련정은 수련하고 연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아, 이렇게 큰 연. 네, 오늘 이제. 다행이네요. 제가 오랫동안 안 가봤더니. 아, 네네. 오늘 제가 막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문화재청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반드시 연을 심어야 된다. 네, 심어져 있어요, 이제. 네. 제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네. 제가 좀 후련하네요. 네. 그, 이제,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그 경회로만 하더라도요. 경회로도 큰 연못 가운데 있죠. 그 연못이 20년 때 사진 보면 연이 가득했어요. 다 없어졌죠. 그런데 왜 없어졌나 했더니 어느 대통령 때 기독교인 대통령이 연을 불교의 상징으로 오해를 하고, 불교 상징 맞죠?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연이 불교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 곁들이려고 애련정. 애련정이 바로, 애련은 유교적인 주돈이라고 하는 송나라 최고의 학자가 애련설이라는 명문장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요. 바로 이거는 종교와 무관한 거예요. 군자, 군자다운, 군자들이 사랑하는 꽃이 연꽃이에요. 우리가 가끔 저 벚꽃을 일본 국화라고 해서 막 대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식물한테는 죄가 없어요. 벚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일본은 그런, 괜히 일제 우리가 지배받은 게 지금 그 수치스러워서 문화를, 일본 문화를 외색을 많이 배격하지만은, 잘 가려서 배격할 건 하지만은, 죄 없는 벚꽃한테까지 탓할 건 없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옛날에 벚꽃 많이 파내고 그랬어요. 일본풍이라고. 네, 그런 데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 관람정은 굉장히 또 특이한 정자입니다. 바닥은 마치 부채꼴로 되어 있고, 현파는, 편액은 저 파초잎이에요, 파초잎. 파초잎을 새긴 거예요, 목나무를. 볼관자에다 닷줄 남자입니다. 거기가 지금 속칭 반도지예요.
관람적인도 여기 연못에 가해 있는데 그 연못을 반도지 마치 한반도처럼 연못이 생겼다고 해서 반도지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한반도처럼 안 생겼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모양이 바뀌고 반도지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닷줄남자인데 그러니까 닷줄을 구경하는 정자가 아니라 닷줄은 뱃놀이 하는 거죠. 뱃놀이를 구경하는 정자예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옛날에 배 띄우고 뱃놀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맞네요. 그러니까 관람역 같은 경우는 주변 경관이나 그 지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사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취한정은 독립적인 이름 붙이기입니다. 취한정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궁궐의 형판과 주변 그 제가 주관해서 낸 책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 있을 때마다, 이런 유관한 강의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그건 잘못이다. 고쳐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재판 찍을 때 고치자고 했는데, 연락을 한 생전 안 해서 나는 책이 안 팔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4쇄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연락 안 했는지 원망스러운데, 취한정은 풀을 취자입니다. 한은 차란자. 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변이 아주 서늘하고 주변이 아주 녹음이 푸르게 우거지고 서늘한 공간이어서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변명을 하자면은 그 같이 쓰면서 다른 분이 이걸 이 부분을 다른 분이 집필한 거예요. 제가 출판하면서 제가 출판할 때는 이제 제가 혼자서 다 다듬었는데 미처 제가 이걸 놓친 거죠. 취하는, 취는 풀을 치자인데요. 풀을 청하고 통하기도 하고, 이거는,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하고 정신이 통하는 정자 이름 붙이게요. 논어에 보면은, 세한 연후에 지송백지 후자라고 해서 한 해가 추워진 다음에, 그러니까 겨울이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소나무, 잣나무의 지조. 잣나무가 중국에서 원래 측백나무지만은 우리나라는 다 잣나무로 통용됩니다. 그래, 지조를 나타낸 거예요. 만절이라고도 그러죠. 여름에는 다 푸르니까 누가 진짜 푸른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다 잘난 채 의기가 높은양 하죠. 추남선, 이광수도 다 젊어서는 훌륭한 애국자였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크고 나이가 들고 가진 게 많아지면은 절개를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늦은 만년에까지 절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좋은 비유로 소나무, 잣나무가 겨울이 된 뒤에야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절개, 지조를 나타내죠. 이름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숙종의 시에도 나와요. 제가 번역문만 볼게요. 무성하게 우거진 숲들이 온통 정자를 감싸고 있는데 눈보라 추위를 무릅쓰고 색이 소리 들리나요? 갑자기 꺼졌네요. 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가 우거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요. 오래돼서. 그래서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가 우거지고 그 나무들이 겨울에도 지조를 잃지 않고 푸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 붙이기인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고 그 정자를 보면은 훨씬 더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뭐 시간 좀 넘어가더라도 늦은 시간이지만 자유롭게 또 나머지 말씀 이야기 나누기로 하죠. 일단 저희가 예전처럼 일단 시간은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10시인데요. 우선 혹시라도 먼저 나가실 분은 시간 맞춰서 이제 뭐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단 동영상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 편집을 아직 못해서 올리고 있긴 한데, 일단 녹화되어 있으니까 이 녹화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선 아마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서 편하신 시간까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는 시간 뭐 많이 연장해도 상관없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시스템 쪽으로 시간만 보면 되는. 네네. 일단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잠깐 공지를 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 8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저희가 크루즈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요. 네, 보시고 일정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렴은 안 봤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가장 뭐 꼭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뭐 주렴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 선생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소리는 안 나갔습니까?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련이 수백 개나 돼서 그 중에 딱 하나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딱 안 잡혀요. 일단 저희가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주련이 지금 사실 두서없이 지금 걸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그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실 저희가 해설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실된 것도 있고 짝도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 네. 예. 짝 안 맞는 게 많았는데요. 지난 봄에 SBS에서 이제 그 잠깐만요. 왜 자꾸 이 자꾸 이게 화면이 꺼지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지금 소리 들립니까? 네. 예. 그때 이제 그 SBS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아까 얘기한 그 뭐 캠판의 뭐 배경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복원의 뭐 위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그 현판 주름 문제도 언급하려고 이제 섭외가 왔길래 가서 봤더니 옛날에 지적했던 걸 다 고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칭찬을 해줬는데, 문화재청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좀 문제점 얘기한 거 그것만 딱 잘라서 방송에 나갔어요. 그걸 잘못 지적한 거 아, 방송국이란. 자기들은 이제 전체적인 그 방송 그 컨셉트가 문제점 지적하려고 이제 만든 프로라 제가 칭찬을. 그리고 그 아까 현판 본 것 중에 그 오코루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바탕이 흰색이었나요? 아니면 글씨가 흰색이었나요? 그런 것처럼 어떤 현판들 같은 경우에는 바탕이 흰색이고 글씨가 검은색, 또 어떤 다른 현판 같은 경우에는 바탕이 검은색에 글씨가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걸 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서로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자꾸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네. 저도 자꾸 음성 해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어를 네. 아, 좀 전에 네. 답변도 안 나갔나요?
현판 그 배경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안 나갔나요? 네네, 저는 예.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아, 그 현재로서는 어떤 원리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작자들의 의중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어떤 일관성이나 원리 같은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 제가 있는데요. 네. 아까 교수님이 그 경복궁 안에 침궁 이름이 건청궁이잖아요. 네. 네, 그 황제 침궁 이름이 건청궁이잖아요. 궁자를 왜 네. 썼는지 모르겠다. 왜 전이 아니고 궁인가. 제가 네. 좀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자금성 안에 있지요, 건청궁이 있죠. 예, 예, 건청 다 궁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그 내정을 네. 궁자로 건청궁 무슨 궁 뭐 그 궁자로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고종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잖아요. 대한제국을 예, 창건하고 예전에는 이제 황제가 된다 해서 그 황제의 격을 이렇게 뭐라 극상을 하려고 해서 궁자를 쓰고 전자를 안 쓰고 이제 궁자로 이렇게 올라 올림말로 이렇게 했었나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아 중국을 의식해서요. 네, 중국이 이제 황제가 사는 나라예요. 궁이고 예, 궁 그 아. 침정을 다 궁이라고 했잖아요. 침전을 침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황제를 이제 황제 본인이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로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 침궁도 침전을 궁으로 이렇게 격상하려고 글자를 궁으로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 생각입니다. 제가 좀 답변할까요? 네. 제가 잠깐 답을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건청궁이 만들어진 거는 그 최익현의 그 상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원군에서 네. 그 고종으로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187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종이 자기가 황제라고 칭한 거는 1897년이에요.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대원군한테서부터 이제 정권을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넘겨받고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권을 행하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예전에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복궁은 대원군의 것. 애초에 대원군이 직무고 거기서 독립해서 나는 따로 규모는 작지만은 나의 궁궐의 의미로 건청궁을 새로 짓지 않았나. 저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해요. 옛날에 제가 그런 글을 봤었고,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름 같은 건 우연이에요. 중국의 건청궁 이름 같은 건 우연입니다. 그거 말고도 같은 이름 많아요. 중국하고 같은 이름 더 있습니다. 때로 그 글씨를 현판의 글씨 중에 이제 그 금색이 칠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 아, 제 소리 들립니까? 아, 예, 예, 들립니다. 아, 근데 아까 선생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 예, 예. 저, 현판에 글씨를 금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것도 이제 그, 유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좀 격이 높거나 귀한 것일 경우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것도 어떤 뭐, 특정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밝혀진 걸 못 봤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합리적인 추정. 격이 높거나 특별히 소중한, 귀중한 편액일 때 금색으로 했을 거다. 뭐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 현판에 그 규격 같은 것도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규격도 어느 문헌을 봐도 규격에 대해서 규정한 건 없어요. 이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건물 크기하고 상관없는 게 있겠죠. 건물 크기하고. 건물 크기 및 그 문하고 처마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 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던 건 이 현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현판에 담긴 그 내용과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일단은 책을 한번 교수님이 쓰신 주령과 현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책을 나중에 자세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깊게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령과 현판에 대한 이야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토론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저희가 선생님한테도 약속한 시간도 지나고 있고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없으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또 해도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보통 그 편액의 글자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안 쓰거든요. 잘 안 써요. 그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얀색이 조금 사랑. 사죠. 사망이랑 사. 그다음 수의 있죠. 사망하시면 이제 수의를 입잖아요. 그래서 수의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색으로 편의 글자를 글씨를 잘 안 쓰거든요.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쓴 이래 편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좀 다르구나 그거 느꼈어요. 이제 황금색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거가 좀 다르거든요. 황금색으로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극소수인데요, 황금색은. 네?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황금색으로 쓴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황금색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옛날과 좀 다르게. 지금 생각이랑 옛날의 생각이랑 좀 달라서 그런지 이 하얀색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아, 하얀색이요? 난 황금색이란 줄 알고. 발음이 이제 전달이 잘 되네. 예. 하얀색은 쓰죠, 그러네. 아, 처음에 황금색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얀색을 잘 안 쓰고 황금, 네. 금색으로 많이 쓴다고요. 아, 그러면 잘못 들은 게 아니네요. 금색으로는, 네. 금색으로는 저는 굉장히 극히 거의 못 봤는데요, 금색은? 거의 금색으로. 요즘에 워낙 황금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고 하여튼 하얀색을 잘 안 쓰려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황금색 혹시 나도 이제 한번 찾아보긴 할게요. 근데 저는 찾아보면 거의 황금색으로 씁니다. 중국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제 경우로 네. 일단 궁궐의 주변은 황금색은 하나도 네, 없고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 중국에요? 네네네. 아, 예. 중국에는 황금색 정말 잘 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많이 쓰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이 있구나 그거 느꼈거든요. 예. 네네. 이게 이제 그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화면도 잘 소통 안 되고 소리도 잘 소통. 중국은 정말 금색 좋아하죠.
색깔을 엄청 이제 구분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그 무슨 경사가 날 때 결혼식이나 할 때 이제 화환 이게 뭐라고 해요? 그 색깔 있는 뭐 꽃들을 이렇게 화환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기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환 같은 경우 그 색깔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 이제 보내는 그 화환을 보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쭉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뭐야 이게 결혼식이 경사일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보내나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습관과 문화 다르니까 이게 칼라 같은 것도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니까요. 네네네. 네.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오행의 이라는 것이 중 개념이 최초에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어디서 황제내경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본 적이 없네요. 아, 예. 그거는 뭐 확인 가능하겠죠. 저는 여태까지는 좀 거기까지는 주목을 못했네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오늘 강의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그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드릴게요. 오늘 제가 원래 궁궐의 현판과 주련 이런 거를 관심이 많이 있어서 책을 모으긴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권천궁 옆에 있는 흥경각 얘기라든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취안정과 너무 얘기가 재밌었고요. 경복궁 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많이 부족하고 들을 때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괜찮으시면 주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 저기 정문에 저기 광화문이니 동화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수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안문이잖아요. 물론 뭐 네. 그러면 중화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 들리나요? 네네, 교수님. 네, 들립니다. 꺼졌다가 뭐 음소거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그 덕수궁은요, 지금 정문이 대한문으로 돼 있죠. 예. 정문은 원래 앞쪽에 있었어요, 남쪽으로. 지금 대한문은 원래 정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중화문이란 거는, 소리 들리나요? 화면이. 네네. 거기 중화문은 제격으로 이화예요. 중화전이 있고, 그 덕수궁은 중화전이 있고, 중화전의 앞에 문이 아까 근정전 앞에 금정문이 있듯이, 경복궁의 근정전이 정궁이고, 그 앞에 문은 근정문이에요. 아. 덕수궁은 중화전이 있고, 중화전 앞에 문이 중화문일 겁니다. 지금 제 기억이 10년 넘었지만, 지금 그렇고,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에 문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교수님 맞아요. 그 중화문은 중화전 앞에 있는 중화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이 아니고 전 앞에 있는 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화자가 그 화자 맞습니다. 평화로운 화자. 예. 네, 그리고 이제 덕수궁 정문은 이 무슨 이 화자 안 썼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궁궐이 아니었으니까. 덕수궁 원래 궁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고종이 물러나고 뒷방 노인이 됐을 때 덕수궁이 이제 거기서 살았죠. 덕수궁은 그거야말로 이제 고종의 궁궐이죠. 그런 또 배경들이 있죠. 대한문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네,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갈 거예요. 자, 제가 일본, 중국, 한국을 얘기하면 똑같은 발음은 같은 화자지만 서로 다른 화자를 쓰잖아요. 그 화자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화자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광화문의 화자를 쓰죠. 들화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를 쓰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화식할 때 화자를 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화자를 써서 세 가지를 좀 비교하는 거를 한번. 중화요? 이 중화요? 예. 이 중화요? 중국인 경우 이 중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그 화자를 그 화합할 화자나 그 빛날 화자나 우리 저 광화문에 쓰는 그 화자라 이렇게 각자 다르게 쓰는데 그 차이가 혹시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화 때는 이 화자를 언급하신 거죠? 예, 예. 일본의 화자는 이 화자. 그렇죠. 대화님은 뭐 그다음에 뭐. 네네네네. 예.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쓴 건 아니고요. 교화의 의미로 쓴 겁니다. 중화의 화는 빛나는 찬란한 문물을 얘기해요. 중국을 자기들이 문명의 중심지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꽃화자입니다. 이게 이 화려한 화자가 원래 꽃화자예요. 그래서 식물의 정화, 식물 중에 제일 정화가 꽃이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문명의 정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중국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아, 기왕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 그게 그 조금 그 쇼비니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중국 식당을 놓고 얘기할 때 중국 식당이 있고 중화 식당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빛날 화자를 쓰는 거는 중국을 받들어 모시는 그 화자를 썼기 때문에 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식당을 보고 중화식이라고 얘기했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일본의 그 아까 화자 있죠. 그 평화할 때 쓰는 고로 화자를 그 일본 사람들이 존중해서 쓰는 화자이기 때문에 그 일본 과자를 화과자라고 한다든가 또는 뭐 이 그런 식으로 받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화자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빛날 화자가 중국 사람들이 그런 모화 사상에서 나온 화자인지 또는 일본의 그 화자가 그래서 화식이라고 예전에 그 일본식 식당을 화식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화과자라고 과자도 화과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 네네. 야마토 정권의 그 상징 글자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야마토 정권이 일본을 한때 대표한 정권이어서 네네. 이게 이제 그 대화헌 그러든가요? 네네. 일본 정신 대화헌 이런 식으로 예예예. 예, 예. 일본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그 조선이라고만 하잖아요. 조선의 사범 타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일본 식당을 그 화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국 식당은 중국식이라고 해야지 중화 식당 중화 요리 이렇게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언어라는 건요. 네. 언어라는 건요. 제가 또 우리 말에 대해서 책 하나 쓰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언어라는 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면은 그게 정답인 거죠.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기능이 의사소통 기능인데 중화라고 부른 사람이 중화사상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중국을 높이려고 그러겠어요? 뭐 화식당이냐 화과자냐 한 사람이 일본을 존중해서 그러겠어요? 언어 뭐든지 언중이라고 하죠. 언어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말을 쓰다 보니까 그걸 쓰는 거지 거기다가 그렇게 뭐 사상을 넣고 뭐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화자를 쓴다. 그러니까는 알고 나서는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도 지금 모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 중화의 화자는 네. 옛날에 그 관중 지방에 있었던 화하족의 그 화족 얘기를 하는 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으로는 저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예. 이 화자가 중화 문명의 그 황하 중심의 그 황하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이제 중국 문물 문명의 중심지 거기에 산란하다고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그 중국 내에서는 자기들 이제 자존심으로 쓴 거죠. 그 중화화산이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자를 쓰지 말고 그냥 식당도 중국 식당이라고 표현하고 화식도 그냥 일본 식당이라고 일식이라고 하지 화식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언어라는 거는 습관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쓰면 그냥 놔두면 되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고 네. 그 연관돼서 할 얘기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2조를 뭐 일본이 우리 비하하려고 한다고 했죠. 네, 네.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할 말 많아요. 예. 제가 나중에 그것만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상당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죠. 너무 많아요. 아까 그래서 대한문도 연관된 얘기했어요. 덕수궁문 네. 대한문 가지고도 그 일본 놈들이 대원군 뭐죠 고종을 비하해서 대한문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좀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고종을 비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원래 대안문이었어요. 편안한 암자.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선민 교수님한테 뭐 많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한 홍선민 선생님. 네. 사실 네. 저희가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식이 배움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이제 오늘 선생님 모시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말 단초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더더군다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게시판에 채팅창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궁궐 관련해서 설문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설문 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그 시간 내주시고 귀중한 정말 저희가 사실 그 연세대 대학원이나 이런 데 그 강의 신청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들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 좋은 강의, 귀한 강의 듣게 해주셔서 너무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하겠습니다. 나가도 되는 거죠? 네네. 네네.